저희 성북동촌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인 아름다운 북정, 그리고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아트버스킹이란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. 기존에 하고 있던 뭐 역사문화 해설이나 주 지역 안에 여러 가지 명소들을 둘러보는 그런 탐방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뭐 골목길, 뭐 집, 그런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주민분들이 차려준 밥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마을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마을 여행입니다. 제2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지구로 묶였어요.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아시죠? 크기로 치면 1768년도예요. 그때 우리 북정마을에다가 홍문에서 쓴 메주를 우리 북정마을에 메주 쓸 권리를 줬대요.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메주를 써가지고 궁에다 납품한 거죠. 쉽게 말해서. 그러다 보니까 그 메주 쓰는 소리가 북적북적했답니다. 왜냐 부글부글했겠죠. 그리고 사람도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.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북적북적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발음상 그 북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북적말로 이렇게 그 이건 제가 지어낸 건 아닙니다. 역사 자료에 있는 겁니다. 아, 지금 힘들어. 7kg 쪘어요. 대박이죠. 전부 작년에 비해서. 그때 뵀을 때 7kg 쪘어요. 한 달 만에요? 뭐 하셨어요? 밥 다 먹었어요. 다시 드세요. 왜 다시 앉아서. 엄청 맛있다. 다시 시작. 있잖아. 뭘로? 반반찬이. 운동 가고 있게 하죠. 진짜 잘 되시지 않으신다. 쇼킹 호스트 하실 것 같아요. 다 살 것 같아요. 그분들이 모르는 나는 알지. 아, 벌써 이제 활동하시고. 나만 알아. 상관없는 날. 제가 네. 마을 여행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성북동을 또
투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건 또 처음이라서 뭐 한양도성이나 성북동의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또 아기자기한 골목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또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담백하게 말 많지 않고 담백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도 좀 좋았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풍경들이 많았던 게 좀 잠깐이지만 좀 신기한 여행을 한 기분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. 휴일에 뭔가 좀 잠시 마음을 비우고 또 멀리 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 마을 여행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